아따마마, 오늘은 호주 이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호주에 오시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스트라스필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허드슨 파크 골프 연습장입니다. 한국에서 호주 오면은 제일 먼저 눈 뒤집어지는 게 골프장입니다. 와, 완전 쌉니다. 하루 치는데 뭐 하루에 2만, 3만 원이면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골프를 많이 배워 가십니다. 그리고 많이 치죠. 예, 여기가 제일 유명한 골프 연습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다 들러보는 허드슨 파크 골프 연습장입니다. 여기 가시면 한국 사람 그 골프 티칭 프로가 5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시고, 예, 옆에서 이제 또 골프를 배우고 나서 작은 골프장이 있거든요. 저기 멀리 그린 보이죠? 저기서 이제 골프를 연습합니다. 여기는 퍼블릭 코스라서 쌉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가십니다. 여기는 호주의 비교적 구촌입니다. 예, 집이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집이 보통 1000스퀘어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이렇게 집에 지금 보시는 빨간 집들은 한 역사가 50년 이상 된 집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거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호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아시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백인들은 저기 멀리 외곽지 칸트리사이드 같은 데로 많이 가고, 요즘은 이 동네에 인디언 그리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요즘 별로 없군요. 예, 한국 사람하고 인도, 중국 그리고 레바니즈들이 많이 삽니다. 예, 요즘 주택 붐이, 주택을 새로 고치는 게 이제 시즌이 됐습니다. 왜냐면 빨간 그 벽돌집이 한 50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리하느니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짓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뜨문뜨문 보시면 2층 집 큰 집이 보실 겁니다. 이런 집들은 지은 지 한 10년 미만 되는 집들입니다. 예, 이 동네가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센츄럴 스테이션 다음으로 기차가 많이 들어온 동네라서 교통이 편리하니까 이 동네가 참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이민자들은 여기 사는 분들은 주로 이제 노인네, 백인 호주 노인네 아니면 이민 오시는 분들인데, 이민 온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여기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노가다 하십니다. 예, 호주는 노가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노가다 하면은 노가다 회사 대장 정도 하면은 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정도 집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상식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밤에는 아주 멋지게 불이 번쩍번쩍 켜지죠. 군데군데 보시면 교회들이 보이는데, 교회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이 목사님 하십니다. 왜냐면 호주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제 그냥 생활 방식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점점 나가지 않아서 이제 비어 있는 교회들은 다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렌트를 얻어 가지고 들어가서 교회를 하죠. 예, 지금 보시는 집들은 아주 뒷마당이 큽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기본으로 있고 테니스 코트 있는 집도 많습니다. 예, 호주에는 반드시 집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집 청사진 내고 이제 집 허가 받을 때 나무가 몇 그루 있어야 된다고 허가를 꼭 받죠. 그리고 집에 원래 있던 나무는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짓는 것을 예,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나무를 허가 없이 자를 경우에는 벌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나무 그루터기가 보이죠? 지금 보시죠? 저 그루터기, 저 집주인이 저 나무에 몰래 약을 넣어서 이제 나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 벌금 엄청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앞에 경고 붙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훼손되었다. 그래서 벌금 얼마 낸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이런 집들은 엄청 큽니다. 차가 돌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집 마당을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예, 지금 건축하는 그 현장 보이시죠? 예, 빨간 색깔 벽돌집 부시고 새로 짓고 있는 집입니다. 예, 이 호주 집 앞마당은 무조건 이게 앞에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집 건물 입구까지 뭐 몇 미터 이상 뛰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집 대문에서부터 집까지 9미터 뛰어서 잔디를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주 정돈된 그런 경관을 보실 수 있죠.
예, 요즘은 건축 스타일은 저렇게 심플하게 짓습니다. 하얀색 집 보이시죠? 하얗게. 예, 지붕도 안 올리고 그 슬라브 쳐서 그냥 보면 무슨 도서관이나 이런 뭐 관공서 건물처럼 짓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예, 집도 유형을 타더군요. 그래서 집도 집 외관을 보면 언제 지어진 집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예, 호주는 날씨가 비교적 따뜻합니다. 최고 온도 시드니 같은 경우는 엄청 뜨거운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처럼 후덥지근하고 막 못 견딜 정도의 더위는 아닙니다. 그 정도 되고 겨울에 추울 때 뭐 제일 막 추울 때가 한 3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막 굉장히 춥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호주는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바닥에 뭐 온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없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다면 호주는 추위를 어떻게 견디느냐? 예, 여기 보시는 것은 스트라스필드 파크입니다. 스트라스필드 파크에 바베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려고 놀이터에 방문해서 애기들 놀리고 바베큐 해 먹고 이렇게 많이 놉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운동장인데 여기 주중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축구 시합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축구 시합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맘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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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미야. 야, 집이 아름답죠. 이쪽 동네는 10년 전에 이렇게 큰 2층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공원 바로 옆집이라서 뒷마당이 공원과 연결되게 개구멍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좋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공원까지 갈 때 뭐 빙 돌지 않고 개구멍 통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 표지판 보이시죠? 이게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가 드문드문 30분에 한 대씩 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스트라스필드 공원입니다. 농구장인데 아이들이 아주 운동을 즐겨 합니다. 여기 호주에서는 뭐 별로 나가서 놀 유흥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 놀이터 엄청 잘 해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예, 뭐 놀이터 무지하게 잘 해놨습니다. 작년에 새로 뜯어 고쳐서 더 멋있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 멀리서부터 여기 놀러와서 놉니다. 예, 이게 최근 유행하는 집 스타일입니다. 성냥 깎아치 집 멋있죠? 예, 빨간 색깔 집들은 50년이나 70년 정도 된 집입니다. 이 스트라스필드를 지나서 이제 역 앞에 가면은 스트라스필드 상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가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노란 집은 옛날에 호주 재벌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 재벌이 살았다고 제가 전단지 배달을 했거든요. 그때 전단지 그 배달을 그 사장님이 말해주더라고요. 저 집에 재벌이 살았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집은, 예, 이것도 최근에 진 집입니다. 저 집에 이제 레바논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라지에서 주로 놉니다. 가라지에 TV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친구들 오면 가라지에서 파티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 형제 우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뭐 많으면 뭐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한 100명 된답니다. 그럼 가라지에서 코카콜라 뭐 냉장고 갖다 놓고 막 파티하고 놉니다. 밤새도록 노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이라서 술은 안 마시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시끄럽습니다. 웃기고. 예, 성격이 아싸란 것이 약간 그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비슷한 성격이랑 잘 통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이라고 하죠.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나 구청쯤 되겠습니다. 예.
자, 시계탑도 보이죠? 예, 옛날에 시계 없었으니까 시계 보라고 이제 카운슬 앞에 시계탑도 있고 이렇게 대형 크리스마스 장식도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보통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까지 해놓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라스필드 기차 근처인데요. 여기 집은 좀 낡았죠. 왜냐하면은 호주에는 집이 문화재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집이 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집주인이 함부로 집을 부셔가지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집은 10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라도 집 안은 고칠 수 있지만 밖은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아도 놔둡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집값은 여기 동네 이 집값은 한 300만 불 정도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얼마 되냐면은 환율이 요즘 800원 좀 하니까 3824 24억 뭐 이 정도. 예, 이제 역 근처라서 이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파트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게 익숙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 저는 아파트 싫어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많이 살아가지고 지겹습니다, 이제. 예. 여기에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오는 애들이 주로 이제 방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막 우글우글 삽니다. 예. 예, 요즘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한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들어와 있고 또 호주에 가면은 막 방세 무지하게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식이 나빠져서 안 들어오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막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그 아주머니들이 저런 아파트 하나를 막 통째로 세워둬서 방을 애들한테 이제 쉐어를 줍니다. 쉐어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하숙집도 많이 했죠.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 병원이 있는 건물입니다. 저기 한국에 이제 유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네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이 아주 복잡하고 아파서 가면은 아, 예약 안 했는데 한 3일 후나 오나 오세요. 막 그러고 그런 집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한국 가게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음식을 팔았는데 한 15년 전부터 다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한국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호주 애들도 이제 호주의 딴 외국 애들도 이제 스트라스필드에 가면은 바베큐도 싸게 먹을 수 있고 술도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걔들 젊은 애들은 파티하러 이 동네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 집 한 집은 원래 먹어보면 맛따가리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인이 이제 홍보를 잘했나 봐요. 중국 사람들한테 홍보했는데 반찬 많이 주고 맛있다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먹는 거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맛없는데 막 줄 서 있고 네 막 그 사람들은 혼자 먹는데 한 개만 안 시킵니다. 막 세네 개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고 그래서 아줌마가 원래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가게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 잘하는 바람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가게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역 앞입니다. 역 앞 광장. 여기 스트라스필드 한국에서 오신 워킹 홀리데이나 뭐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은 무조건 여기 옵니다. 왜냐? 은행 구좌 개설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기차역이거든요. 기차역 앞에 택시 타는 데인데 여기서 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하다가 처음 오면 은행 구좌를 먼저 트잖아요. 한국에서 돈 많이 갖고 왔으니까 빨리 타야죠. 자, 그러면 여기 은행에 가십니다. 여기. 은행 보입니다. 보입니까? ANZ이라고 이게 호주 은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 구좌를 트는데 편의점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그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뭐 은행 구좌 하나 터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편해서 여기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은행이 ANZ 은행, NAB 은행, 커먼웰스 뱅크, 웨스펙트 은행 이런 거 뭐 메인 뱅크 네 개 있고 저 여기 지금 보시는 건물은 이제 여기 스트라스필드 쇼핑센터인데 여기가 건물이 꾸질꾸질하고 좀 냄새나고 그렇지만 여기 한국인이 필요한 것을 모두 다 팔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꼭 스트라스필드 들러가지고 뭐 물건도 사시고 뭐 내일 먹을 것도 사고 다음 주 먹을 것도 사고 다 삽니다. 예, 여기 쇼핑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페도 지나갔는데 카페 저기 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전에는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청소해서 돈 좀 벌면은 이제, 카페 같은 거 차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스시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놈도 아닌데, 이라샤이 마세! 그러면서 스시를 팝니다. 스시집이 한 뭐, 80, 90%는 한국 사람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저씨가 손님한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뭐 내가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끌면서 타면은 다 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시고 혹시나 윌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탈 경우는 차체를 슝 기울여서 이제 손님이 탈 그 휠체어나 바퀴가 잘 들어올 수 있게 각도까지 조절해 줍니다. 택시비가 버스비가 비싼 대신에 예 서비스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표에 딱딱 맞춰서 시간에 잘 지켜 잘 들어옵니다. 예 요즘 그 버스 안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버스 운전사가 부족한지 시급 20불 줄 테니까 버스 운전사에 뭐 모집하는데 좀 많이 와달라고 이렇게 막 방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버스 운전 많이 하고 중국 아주머니들도 버스 운전 많이 하십니다. 예, 아주머니들이 버스 운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왜냐면 여자가 그렇게 큰 버스를 막 스무스하게 모니까요. 예. 예, 역 앞이 조금 뭐 썰렁하게 보이죠? 예, 역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조만간 부시고 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라스필드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